예, 윤석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주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아, 예. 뉴스 코멘터리가 바빠갖고. 예, 그렇습니다. 정치 안건들이 예. 너무 많고 예. 복잡하고 또 하루,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예.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예. 아침에 예. 말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오늘도 한참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님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아, 예, 예, 예. 지금 윤석천 평론가께서는 저한테 뭐 미리 뭐 글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부자와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 질문을 하신 모양이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사실 뭐 네. 존재는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예, 예. 평생 이렇게 부자로 살아본 사람들, 어려움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사실 뭐 일반 서민의 마음,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좀 힘들겠죠. 당연히 이 부자를 갖다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치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틀을 벗어야 되겠죠. 자기 존재를 갖다가 그 이 복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부처님처럼 왕자의 신분에서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렇지.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게 큰 정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렇지. 이걸 갖다가 고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예, 예, 정치가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장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게.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우리 부자와 가난한 국민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진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원래 그 약자와 동행 이건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거예요. 네네네, 이걸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용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엔 부자와의 동행입니까? 뭐 일단은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네.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법인세 감세라든지 사실 그 이제 거대 야당의 벽에 맞춰서 좀 주춤거리는 측면들은 있지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완화라든지 대표적인 이제 부자 감세들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부자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인데 사실 이제 그쪽으로 그 일단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들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경향도 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것들은 항상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과의 동행을 좀 강조하죠. 아. 예, 예, 예. 아, 우리는 이런 사람 이게 얘기만 하는 것이 그냥.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 사실 뭐 이번에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내년에 예산안에도 일단 포함이 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대폭 줄인다든지, 뭐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정책들,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 자금들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아니면 공공일자리 어려운 노인들. 청년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어떤 예산들을 갖다 노인 일자리 6만 개나 주신 것 같아요. 에이.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생활의 기쁨이자 그다음에 생활의 방편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서민과의 동행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과의 동행이라는 거는 네. 곁다리로 좀 부수적인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클 수밖에 없죠. 하나도 그런 건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의 동행이다라고 예, 이제 우리 예. 윤석천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부세 문제도 그렇죠. 이것이 예, 특별 공제 이거는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특별 공제는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 그 공시가격 보통 지금 그 종부세의 그 기본 공제가 11억 원까지예요. 공시가격 11억 원. 아, 네, 이걸 갖다가 이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건데. 공시가죠, 공시가. 네, 공시가.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으로 14억이면 시가로는 1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벽에 막히니까 사실은 이제 종부세를 갖다가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가령 15억 원이다. 네. 그러면 기본 공제 거기서 11억 원을 해줍니다. 어. 그럼 나머지 4억 원이 남겠죠. 네, 네. 그럼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갖다가 보통 곱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0.8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걸 60%로 대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는 14억이 그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공시 가격의 그 기준 자체가 예.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갖다가 낮춤으로 해서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감세를 해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시 기본 공제를 갖다가 11억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런 거죠. 아니,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네. 사실은 뭐 공시가격 11억 원이라 해봐야 1년에 세금 내는 게 한 30만 원 정도고요. 14억 원 정도라고 해봐야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자기들 어허. 그쪽에 이제 그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주지지층인 거고.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보겠죠. 우리가 2000cc 중형차 한 대를 몰더라도 1년에 세금을 갖다가 한 50만 원 정도 내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시가 18억 아니면 시가 15억 정도 내는데 30만 원 아니면 뭐 9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이게 과연 많은 거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도대체 그 윤석열 정부는 왜 여기다 이렇게 목을 매느냐? 예. 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주 지지층 세력인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어떤 호소, 어필 그리고 뭐 이제 종부세 뭐 올린다. 아, 종부세 문제를 자꾸만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마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나한테 세금이 오는 것처럼 환각 착각을 주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뭐 종부세 문제가 나한테는 안 오는데 네. 종부세 문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우리나라 상위 1% 재산으로 본 상위 1%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게 마치 뭐 전 국민한테 어떤 탄을 갖다가 터뜨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난리를 쳐 그냥 주로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이런 이제 폭탄들을 갖다가 이제 던지는 건데요. 그 일반 국민들은 이거 세금 너무 많은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유세라는 거는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나 낮은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랑 당장 비교해 보면 알죠. 맞아요. 예, 예. 미국에 살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보유세가 얼마나 비싼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1년에 연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이게 어떻게 폭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론가님, 그 종부세를 거두면 그게 국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렇게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부세로 좀 나가죠. 일부가 나가죠. 그래서 예. 지방에 있는 뭐 군이라든가 이런 데 좀 힘든데 그걸 다 재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재원 아닙니까? 중요한 재원이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세금의 어떤 비율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 세금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국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트러스 정부가 트러스 총리 트러스 총리가 내세우면서 느닷없이 감세 규제 완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죠. 감세, 규제 완화, 지출 축소 이거에다가 영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뭐 연기금이 파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난리가 나가지고 황급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거 없던 일로 하자 그러고 걷어들이지 않았나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대 야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야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법인세 감면 벌써 됐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 감세 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부자 감세 이루어졌겠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국 꼴이 안 났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들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있는 사람은 가뜩이나 괜찮은데 더 괜찮아지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회가 이게 뭐 계급 간의 차별이라는 문제보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네네. 우리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거 걷어들이는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추정했던 전략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신자유주의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들인데 그게 뭐 대처 시대, 그다음에 레이건 시대, 레이거노믹스라고 되고 신대처리입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신자유주의에서 일단 세계화에서 일단 발을 빼고 있는 형국. 그럼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다 한국 인정. 역시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들입니다. 낙수 효과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트리클 효과라고 하면서 뭐 낙수 효과 부르짖었는데 뭐앵걸 낙수 효과가 어딨어. 다 지네들이 다 먹어버렸지.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그 지금 노동자들의 근로자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대기업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은 50인 만의 조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네.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일하는데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임금 격차라는 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또 심하지 않습니까? 더블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뭐 대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청업체들 일단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해서 후려쳐가지고 그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그 근로하시는 분들 거기에 네. 취직하신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대기업의 어떤 감세로 인해서 어떤 대기업의 호황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전혀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은 그 대기업의 대주주들, 오너들, 그다음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약간 이런 분들만 그 혜택을 받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건 이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거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성장에도 제한을 받는 거고요. 네. 이게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 MB 때 했다가 다 실패한 건데 또 하려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요. 네네. 지금 영국 얘기도 하셨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을 삭감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도 이거 완전. 완전 삭감했죠. 예, 예.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 그 다음에 네. 청년 일자리, 그것도 5조 6천억 정도 제가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예산, 그 다음에 소상공인 네. 예산들 삭감했죠. 창업 벤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이라든지 네. 아니면 벤처라든지 아니면 네. 창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미래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풀뿌리 경제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근간이 되는 거고 벤처 창업 열기들을 갖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면 우리의 신성장 동력들이 주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그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예, 게 예. 결국은 이제 큰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의 어떤 정책들 위주로 나가는 건데 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래의 어떤 그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큰 문제라는 거는 서민들과의 어떤 동행을 외치면서도 그다음에 그 이런 일자리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 예산을 갖다가 줄여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그 어떤 예산을 삭감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홍수 때 반지하 주택에서 얼마나 이렇게 들여다본 그러면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지하 주택에서 반지하 주택을 전면적으로 전부 다 없애겠다. 그럼 어떻게 없애겠다는 겁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갖다가 축소하게 되면은 사실 그분들이 무슨 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회가 아주 또 힘들어지는 순간으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모순이라든가 격차 이런 네네.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고 네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간에 협력하는 거로 가야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성장도 이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회도 발전하는 건데 예, 예, 예.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가고 있다. 네네네. 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갖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역화폐 예산 이거 좀 삭감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야, 그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이재명이 게 해서 이제 삭감한 거 아니야? 뭐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게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주력 뭐 정책이기도 사실은 하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으로 그걸 갖다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에 실제로 도움이 되냐면은. 결국은 골목 상권, 네. 그 다음에 그 시장 상인들 네. 이런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서민층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걸 쓰게 되면은 뭐 10%로 뭐 예, 예, 가령 예. 뭐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서민들, 우리 사회의 어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그걸 갖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부자들이 뭐 그 지역밖에 쓰겠습니까? 사실은 백화점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쓰지도 않죠. 예. 결국은 이런 분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서민층들 이하의 삶들의 이 지역화폐를 갖다가 없앰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없애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예산들은 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다. 우리들이 뭐 사실은 뭐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좀 쓰면 되지. 백화점 가서 딱 카드 긁으면 되는데 네, 지역 앞에 네. 귀찮아. 그 지역 앞에 갖고 있으면 1%밖에 안 된 부자들은 뭐야 이게? 그 지역 화폐도 안 나올 거야. 지역 화폐를 쓰시는 분들 중에 우리 사이에 뭐 부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안 쓰겠죠. 네, 그 사람들은 거의 안 쓴다고 볼 겁니다. 창피하다 네. 생각하겠지. 어? 내가 이런 걸 써. 예. 뭐 상품권 쓰는 모를까? 예, 그렇죠. 예, 현대백화점 예. 상품권이나 모를까 말이야. 그 지역 화폐라는 게 사실 또 백화점이라든지 뭐 골프장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골프장은 예, 예. 골프장에서 안 받나요? 아, 이거 지역 화폐 안 받죠. 안 받습니까? 예, 백화점도 안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자 얘기 좀 해주시죠, 평론가님. 네네. 아, 하루가 하루 자고 나면 이자가 올라. 저도 사방에서 저희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이제 무섭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담대 보통 변동금리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 지금 한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네. 한 7%를 넘었고요. 네. 고정금리도 7% 상단을 넘었으니까 좀 있으면 한 8% 정도가 되겠죠. 근데 감당해.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는도 감당을 못 하는데 네. 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1금융권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1금융권. 뭐 신용 등급이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카드로이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예. 뭐 캐피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쪽의 금리 같은 경우는 15%를 벌써 훌쩍 넘었어요. 거의 정말요? 20%에 달합니다. 거의 살인적인 고금리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속수무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냥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신용회복기관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기금이라든지 뭐 신용회복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그 기금들을 갖다가 확충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태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 한은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은 서민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거칠게 표현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미리 좀 선제적인 대응책들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 도대체 뭐 금융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왜 근데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월급 받아먹어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런대로 이제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제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하로 캐피탈로 내려가나 카드 사러 가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네.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고금리의 화살이 개인들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그게 금융권 리스트로 파급이 되거든요. 금융권의 위기로. 그렇게 가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혼란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선제적인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이 돼야 돼요. 국가 경제 시스템. 차상위 계층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반 서민, 아니 뭐 일반 국민들 다 문제가 돼서 네, 이자보다는 네. 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연쇄 그렇죠. 도미노 현상이 연쇄 도미노 현상이 자칫하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중요한 거는 현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사실은 경제 어떤 그 어떤 조그마한 미시적인 경제들 뭐 이런 어떤 조그만 경제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오로지 포커스 자체가 안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공고히 하려는 거. 그나마에 있는 기득권들을 갖다가 극우 보수층들 대상으로 해서 이쪽을 너무 공고화해야 하려는데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경제 정책들, 어떤 이런 어떤 미시적 경제 정책들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 답답한 게 네네.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뭐 미국의 주축 달러에서 그렇게 한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학문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네네. 현재 현실에서. 그렇게 오르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완전 개고생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네네. 진짜 개고생 아닙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가령 뭐 이 부동산 대출 네. 중에서 이제 뭐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전 정권 때부터 있었던 네.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폭을 조금 더 운영을 해서 고가 주택 가진 사람들 일단 빼고 뭐 6, 7억까지 좀 높여서 이걸 갖다가 좀 확 기금을 좀 확대를 해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이제 고금리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고정금리를 갈아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선제적으로 좀 신용을 갖다가 좀 회복시키는 방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무 재조정을 좀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연구가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은 조그만 시들이 큰 불로 번지듯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같다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은행과 금융권은 진짜 지금 돈을 쓸어 담겠네요. 아,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뭐 직원들한테 뭐 이번에 보너스로 뭐 기본급이지만 1000%의 보너스가 나간다 뭐 정말요? 얘기들도 있고 합니다. 야. 근데 그게 뭐 제가 사실은 과장을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몇백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너스가 나갈 텐데 사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칠 수가 있겠죠. 뭐 네. 관제 이 은행에 대한 어떤 뭐 그 어떤 강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시장 우선주의. 뭐 이쪽에 좀 위배될 수 있어서 그런 걸 갖다 주춤주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뭐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식을 아니 근데 평론가님 만약에 진짜 그 금융권의 그 직원들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예를 들면 그 노하우를 발전시켰다든가 대출이라든가 뭐 여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올랐다 그러면 아이고 뭐 줄 수도 있... 그게 아니잖아 이 금리가 오르면서 그냥 공짜로 다 먹는 거 아니야? 은행이라는 거는 사실 뭐 자신들만의 뭐 특수한 뭐 영업 비법이라는 게 사실 있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예.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야 돈이 그냥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뭐 이 부동산 화랑새에 힘입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제 엄청나게 늘고 하면서 이제 은행의 어떤 이익이 급증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은행이라는 거는 완전한 사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공공의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관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 거는 용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일반 완전한 사기업에 대해서 뭐 관이 개입을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뭐 한편의 시각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공공의 성격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신들의 어떤 커다란 노력, 어떤 혁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큰 돈을 버는 어떤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거기에는 뭐 하늘의 뭐 어떤 뭐 정책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가령 뭐 여신금리, 그러나 대출금리의 어떤 그 변동금리의 어떤 인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개입, 뭐 일부 이제 구두 개입이라는 해가지고 뭐 몇 달 전만 해도 쭉쭉 올라가던 금리가 약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인 좀 방향으로 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 그런데 말이죠. 네.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이런 얘기를 했더만요. 지도자가 경제를 안다고 국민 삶이 나아진 게 아니다. 네.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경제라는 말이 경세재민 아닙니까? 아, 경세재민이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 아니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상을 경영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어떤 갈등을 조정해서 자원을 갖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원이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쏠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부가 우리나라의 극소수 부자들한테 쏠리지 않게 막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백성을 구제하는 게 말로 경제예요. 아, 그 왕조 시대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사실 정치 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를 갖다가 전혀 모르고 뭐 대통령이 뭐 이거 경제를 안다고 국민 삶 나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진짜로 모른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배우겠다. 그래서 습득을 하겠다라는 자세가 사실은 정치인의 덕목이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에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예? 예. 그 보고서만 열심히 읽어도 3개월이면 알 텐데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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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제, 경세재민이라는 얘기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때도 왕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경세재민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고서는 대통령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그럼 내려와야 거죠.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지금 말이죠. 이 고물가 가계 경제 위기. 우리 평론가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정리 좀 할까요? 예. 예,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일방으로 치우치는 어떤 경제정책들을 갖다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부자 감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감세 네. 이게 지금 그런 감세 정책들을 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지출을 정부가 조금만 정부가 자꾸 되려고 하는 노력들 뭐 그런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재산들을 갖다가 뭐 우리나라 알짜 재산들을 갖다가 판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영국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내년까지는 경제가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뭐 글로벌 경제 전체가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전부 다 예상이 되니까. 그럼 이때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가장 많이 보느냐? 결국은 그 돈이 없는 서민층들이 제일 많은 타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서민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골병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이런 어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정책들을 낼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활력 있는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집중 아니면 고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민간 기업들에 기대할 수가 없는가.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그 일자리도 좀 확충을 하고 또 공공 임대 아파트도 좀 적어주고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일자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정책들 아니면 지역 화폐를 갖다가 좀 활성화해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를 갖다가 이런 어떤 미시적인 경제 정책들을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될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평론가님 말씀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밤에 바쁘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바쁘시는지 하여튼 예, 예. 낮에도 바쁘시고 예, 예. 참. 하여튼 여러분 답이 잘 안 보입니다. 22일 날 많이 모입시다. 네, 토요일 날 네,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시간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살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5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